어떠세요? 맞아. 아니, 우리는 이제 애들이 평일에는 어머니 댁에서 키우다가 네. 주말엔 저희 집에 오고 그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 저희 어머니 댁은 이렇게 깔끔하게 탁탁탁 정리해놓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무 데나 많이 싸우고. 우리도 그냥 놔두, 우린 알아. 우리만의 룰이 있어.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어머니 댁만 갔다 오면 옷을 그냥 문고리에 막 걸고 소풍기에다가도 그냥 막 올려놓고 잠자리도 저는 이제 딱 자기 댁에 자기 이제 이불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정갈하게 자게 만들거든요. 근데 어머니 댁에는 뭐 쉬고 뭐 공부하고 놀고 뭐 막 이러다가 그냥 TV 보다가 벌렁 아무 데서나 막 자는 거예요. 이불도 이렇게 가보면은 이불하고 이불 사이에 왜 맨 땅에 이러고 자고. 맞아. 남미가 진짜 아무 데나 막 이러고 애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이들이. 아니, 어떻게 요렇고 자. 아이, 자다가 침대 밑에도 떨어지고, 이불 바깥에도 티 나가고, 맘대로 자야 되고, 동남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사람이 잠자리는 좀 정확해야 된다고. 아니, 집에서 침대에서 잤다, 말에서 잤다, 이게 뭐 잘못이야. 아무 데서 하면 돼. 아, 우리 치열하다. 아니, 우리 잘못이야. 바깥에 뛰어나가서 자는 것들도 있는데, 집에 좋은 게 감사한 거지. 아, 왜 여기 앉았어요? 어르신하고 이렇게 사는 게 뭐 참견들 많이 하고 이러는데 나는 이제 어른들하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우리에 보면 이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차례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게 한 5~6달 됐을 때예요. 근데 야쿠르트 한 병을 사갖고 들어온 거야. 제사 지내는 날. 근데 하비가 이거 좋아했다는 거야. 거기다가 놓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전화하는데 너무 속으로 예쁘다. 양심에 어머 네가 나보다 낫구나 이런 거 내가 아 이게 어른하고 사는 게 이게 괜찮은 거구나 보고 자라서 네 그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여기서 좀 자고 저기서 좀 자고 먹든 뭐 좀 먹으면 어때 좋은 것도 많죠 근데 말투도 막 배워와요 뭐 그래갖고 설나무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할머니들이 쓰는 말투 제가 좀 크면서 그 말투 쓰면 모르지만 네. 어느 날 자기가 알면서 학교 다니면 안해 소미야 너 이리 와 오늘 참 애매하네요. 아니 저기 가벼워서 훅 들면 들릴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얍삽하게 하는데요. 이따 정신을 차려보자. 예.